제가 이제 이 영화를 기획하고 그 이미지들을 몇 개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렸을 때 어떤 끝판왕이 이 음료 회사 엑스트레스 킬러를 만든 이 회사의 큰 건물을 부시면서 나오는 이런 어쨌든 장면을 상상했었어요. 이거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영화 하기를 시작하고 나서 그렸던 이제 컨셉 아트인데 이제 이게 음료죠. 꼭대기에 이제 음료가 붙어 있는 이런 회사 이런 건물을 부시고 이제 큰 마지막 끝판왕 부괴물이 나오는 그런 걸 상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상상을 하고 나서 저는 이제 영화를 만들 때 애니메이션이지만 실제 이제 로케이션을 해서 파닥파닥 때도 그랬고 이 스트레스가 많은 도시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찾다 보니까 이 건물을 모델로 할 게 롯데타워밖에 없더라고요. 잠실을 갔었는데 정말 이 사우론 타워처럼 뚝 서서 있고 주변에는 거의 대적할 만한 그 높이에 대적할 만한 게 없고 위용을 뽐내면서 혼자 뿔룩 올라와 있는 그 빌딩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약간 반골 기질이 좀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 상에서 저런 빌딩이 부셔지는 그렇게 생각이 딱 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각본은 이제 시나리오 작가분하고 이렇게 막 상의를 해서 각본을 진행을 하는데 초기 컨셉 이제 미술감독 디자인을 했을 때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디자인을 했었죠. 모델을 잠실 타워를 갖고 와서 약간 이제 뱀 컨셉이 좀 있거든요. 이 스트레스 킬러를 만든 이 회사 S 그룹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약간 뱀을 상징하는 자세히 보면 용 같지만 사실은 뱀이 그런 그걸 이제 가미를 해서 이 모양도 약간 뱀 같죠? 모델로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프로듀서랑 좀 마찰이 좀 있었죠. 이 디자인을 갖고 아니 왜 이 영화에 아직 투자도 받기 전인데 메인 투자 이런 것도 받기 전에 이제 왜 투자처를 한 군데 더 갈 수 있는 거를 가능성을 없애려고 하냐 롯데에서 투자를 해줄 수도 있는데 롯데 투자 배급사에서 투자해줄 수도 있는데 이런 안 좋은 이미지를 하면 이게 좋아하겠냐 처음엔 듣고 뭐 그게 뭐라고 했는데 받아들였죠 바로 이렇게 파닥파닥 때가 됐으면은 아 뭐 어때 그러고 했을 텐데 바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렇게 딱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요 디자인을 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또 해서 최종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시원하게 부셨죠. 어쨌든 만들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니까 디자인 했을 때 그런 기억이 되게 나요. 이 이렇게 결정이 돼가는 과정에서 그런 뭐 재미있었죠. 그런 부분을 찾고.